데브 시스터즈 네, 게임주로 보여지는데요. 좀 선정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쿠키런이라는 그 모바일 게임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근 한 5, 6년 동안에 이렇다 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어서 네. 주주분들한테도 굉장히 원성이 자자했었던 그런 네, 기업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데 네.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기업이 대략 이제 주가가 한 만 원 정도, 평균 네. 주가가 한 만 원 정도였는데 근래에 13만 원대에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오늘 27% 급등. 네. 네. 무려 13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닥 안에서 시가총액이 벌써 50위권 안쪽까지 네. 올라선 상황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왜 올랐는지를 네. 이렇게 보면 네. 1월 21일에 이제 신작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쿠키런 시리즈의 킹덤이라는 킹덤. 시리즈를 네. 출시를 했고 애플 앱스토어 매출에 있어서는 순위 1위 그리고 구글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에서는 이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쿠키런 캐릭터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게임들이 나왔던 게 시리즈가 이제 9개 정도 돼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첫 번째 시리즈를 제외하고서는 이렇다 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했었다가 네. 어떻게 보면 좀 눌려 있었던 투자 심리가 완전히 이번에 드디어 우리가 성공했다라는 무언가를 좀 보여주면서 눌렸던 심리가 완전히 폭발을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나타난 게 이제 주가를 보면서 완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게임지들이 한 방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신작이 흥행되면 거기에 따라 그냥 빵간 터뜨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관련주도 좀 그런 지금 상황들 어떤지 좀 같이 좀 짚어주시죠. 먼저 다른 게임주들이 상대적으로 비대면 관련주들 네. 오름 속에서 이제 좀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네, 있어요. 네. 그런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종목 안에서 굉장히 차별화가 심했었던 네. 상황이거든요.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군들이 업종 내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거를 그저 지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데브 시스터즈도 오히려 5년 내내, 6년 내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존폐 위기에까지 이제 몰렸었 그런 아주 극단에 치닫았던 상황에서 이번에 6년 누적 순손실이 약 한 705억 정도 됐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지금 분석을 하는 거에 따르면 상반기에 이 정도 수준만 유지를 해보면 6년 누적 순손실을 올해 상반기에 단번에 갚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매출을 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오늘 거래 상황에서 뭐 매매 전략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가격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네. 어디까지나 좀 보유자의 영역에서 네.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지금 시장이 약간은 투자 심리가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또 그랬을 때 데브 시스터즈 예전에 이제 진입을 하신 분들이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매물들도 그렇죠. 이제 나올 네.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가가 좀 다소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맞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증권가에서는 리포트상으로 이제 목표가를 15만 원까지도 제시를 하는 그렇군요. 곳도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가격적으로 한 12만 원, 11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도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